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밤늦게까지 실시간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초심 백은종 선생님께서 어느 그때 집회든가 이거 보도되고 나면 한남동 앞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시겠다 이 말을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제 문제가 뭐 여러 가지로 막 급박히 진행되어서 변호사들과 상의하고 그 신경 쓰느라고 전주 지방 북콘서트가 있고 어제는 안성 교육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찾아뵀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초심령에 전화를 들고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 들어왔더니 이 추운 밤에도 계셔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제 아내랑 같이 왔는데 지금 아내는 참 너무 우리 항상 우리 초심 백은종 선생님 뵐 때마다 죄송하고 이렇게 어르신께서 항상 투쟁의 최전선에 추운데 이렇게 떨고 계시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따뜻한 방에 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스럽고 급히 아내랑 같이 가보자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